매일의 묵상. 안녕하십니까, 정기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정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 했었어도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이후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괜히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바람에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는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것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잖아. 편하니까 이딴 소리나 하지. 여봐라, 벽돌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짚을 주지 말고 백성들이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하라. 벽돌 숫자는 전과 동. 저것들 어디 맛을 봐야 해. 바로의 이 명령을 한 후에 백성들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기록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살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관리직이었던 거죠. 힘들게 노역해야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후 기록원들은 쥐어짜임을 당합니다. 실적을 채우지 못한다고 애굽인 감독들에게 구타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명령을 내린 바로도 미웠지만 더 미운 것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이라며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야기한 모세와 아론은 천벌을 받을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의는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민족의 자유보다, 다음 세대의 안녕보다 자신들의 안위가 더욱 중요했던 겁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참 정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참 정의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기득권과 안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매일의 묵상. 지금까지 정규환이었습니다.